자연수 n에 대하여 3차 함수 f(x)는 x, x-n, x-3인 제곱이 극대가 되는 x를 an이라 하자. 이랬죠. x에 대한 방정식 f(x)는 f(an)의 근중에서 이랬죠. 자, 요거는 f(x)-f(an)은 0의 근은 두 그래프가 만나는 곳이 이것의 근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그려볼 3차 함수인데 fx 먼저 그려봅시다. fx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근이 0하고 n하고 3n 제곱이니까 이건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이런 형태가 되죠. 여기가 0, 여기 n, 여기 3n 제곱이 됩니다. 극대가 되는 xn, 여기 an이 되죠. n이 되고, 자, 이렇게 쭉 긋게 되면은 y는 f an이 되죠. 그두곳 만난댔잖아요. 두곳 만나는 거. 만날 때 근 중에서 an이 아닌 근을 bn. 그럼 여기가 bn이 되겠네. 자, 이 y는 fx죠. 자, 그래서 fx 마이너스 fan은 두 건, 이건 중근으로 가지고 이거는 3차니까 x-an의 제곱이 되고, 이거 근을 가지니까 x-bn이 승립되죠. 자, 우리가 보게 되면은 an, bn 관련된 걸쫙 봤을 때 여기에 fx, 이게 x 대신에 an을 대입하면은 뭔가 an에 대한 대입된 게 되죠. fan은 이렇게 되죠. fan은 여기 대입하면은, 자, FAN이 되려면 여기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여기 0,0이잖아요. 그럼 X0이면 F0은 0이잖아요. 0이 되고 FAN에 대한 게뭐 남잖아요. 0을 다 대입하고. 자, 그렇게 하면 식두 개가 좀 승립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먼저 AN을 먼저 대입합시다. 대입하게 되면은 FAN은, 자, 대입합니다. FAN은 AN. an-n. 자, 정결하고 하는 게 나올 뻔했네. an-3n 제곱 되는데, 자, 정결을 합시다. 먼저 정결해놓고 대입하는 게더 낫습니다. 자, 그러면은 fx는 x. 자, 정결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3n제곱 x 플러스 3n 세제곱이 됩니다. 는 x 세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3n 제곱 x 제곱 플러스 3n 세제곱 x 이렇게 되잖아요. 자, an을 이제 대입하는 게 낫겠죠? an 세제곱 되고 마이너스 n 플러스 3n 제곱 그다음에 an 제곱 플러스 3n 세제곱 an이 됩니다. 여기에 0,0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에도 마이너스 FAN은 0을 대입하면 여기 AN제곱 0을 대면 마이너스 BN이죠. 플러스 되니까 FAN은 AN제곱 플러스 AN제곱 곱하기 BN이 되잖아요. 이둘 같아야지. 여기랑 그러니까 이거는 같으면 되잖아요. 자, 이거는 AN제곱 BN하고 같은 되죠. 자, an을 양변에 나눠주게 되면은 요건 an제곱 여기 하나 날라가니까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3n제곱 an 플러스 3n 세제곱은 an bn이 되죠. an bn이 됐는데, 자, 우리가 여기 요 fx 보이죠? 를 이용해서 an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요거는 요렇게 돼 있고 이 됐을 때, 자, 이런 꼴로 됐을 거 되는 식으로. 그죠?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어서 이 극대가 되는데, 자, 이두 근을 구하면 되죠. 그럼 an이 나오죠. 그래서 an이 되는 거. 자, 이거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는 미분이니까 이게
F'X죠. F'X를 구해서, 두 근을 구하면 되지, 이거는. 그럼 이쪽이 바로 AN이 되는 거죠. 극대가 되는. 자, 그래서 이거 미분을 해봅니다, 이거를. 요걸 미분하면은, F'X는 3X제곱, 마이너스 2하고 N 플러스 3, N제곱 X. 짜리 되고, 플러스 3, n, 세제곱이 됩니다. 자, 이건 는 0을 구하려고 하니까 좀 복잡하죠? 인수분해가 되기 그냥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x는 금곡식으로 넣으면 됩니다. 자, 이거, n 플러스 3, 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3, n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9, n, 3제곱이 되죠. 그리고 3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죠. 자, 이거 X를 구했는데 어느 쪽입니까? 작은 쪽이죠. 그죠? 작은 쪽이 극대를 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알수 있는 건 AN이 예, N 플러스 3N제곱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3N제곱의 제곱에 마이너스 9n 세제곱 3으로 나눈 게 an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좀 복잡한데 an, bn은 지금 이거를 여기 여기다가 하게 되면은 지금 구하자는 걸좀 알아야 되잖아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 bn은 an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3n 제곱 an 플러스 3n 3제곱 n 3제곱이 되죠. 자, 이걸 구하는 거잖아요. an, bn이 됐으니까. 자, an을 여기다 대입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n분의 an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분의 an.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분의 그러면 3n이 되겠죠. n 플러스 3n 제곱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3n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9n 세제곱이 되는데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되니까 유리화를 해줘야 됐죠? 여기는 n 플러스 3n 제곱 플러스 루트 전개를 해줍시다. n 제곱 그 다음에 6n 세제곱, 그러면은 마이너스 3n 3제곱. 9n 4제곱이 되죠. 9n 4제곱. 분모에도 n 플러스 3n 제곱 플러스 루트 n 제곱 마이너스 3n 3제곱 플러스 9n 4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는, 자, 이렇게 하면은, n제곱,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6n3제곱, 9n4제곱, 마이너스, 그냥 이거 죽으면 되잖아. n제곱, 마이너스 3n3제곱, 플러스 9n4제곱. 자,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또 곱해줍시다. 3은 놔두고 그냥 3은 놔두고 n제곱 플러스 3n 3제곱 플러스 자 n이 곱해지니까 루트 안으로 넣어도 되겠죠? n제곱이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는 n4제곱 마이너스 3n 5제곱 플러스 9n 6제곱 이런 식으로 되죠. 자, 9n4제곱 여기 n제곱 자 9n3제곱 n이 무한대로 갈 때, 9n 세제곱이 됩니다. 자, 3은 그대로 두고, n제곱, 플러스 3n 3제곱, 플러스 루트. 자, 필요한 거는, 이거, 요것만 필요하잖아요. 9n 6제곱, 이래. 자, 개수, 9. 세제곱이 관련된 거.
자, 이거 33은 9. 여기에 9, 이거 여기에 그 3을 곱해야 됩니다. 나올 때. 9, 3으로는 이게 3이잖아요. 3이고 3 곱하니까 9. 18분의 9,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리미트 n분의 a에는 2분의 1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분의 1하고 그다음에 n분의 an 이렇게 제곱이 됐죠. 요거 이렇게 가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 요거랑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n분의 an 하나 하고 난 다음에 n 제곱분의 n 플러스 3 n 제곱 이렇게 하고 n분의 an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요거로 갈 때는 그냥 플러스 3이 딱 되죠. 요거라 하면 자, 인식됩니다. 자, n분의 1이 되는 바람에 요거는 0이니까 이거 0이 되죠. 0. 자, 마이너스 여기는 최고차 제곱이니까 3 되고 계수 n분의 an은 2분의 1 더하기 3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6, 2분의 3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 관련된 이제 이론을 좀 하나 배우고. 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자, 이렇게 됐다. 그 여기를 알파, 이를 베타라 그러면은 이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 할게요. 그럼 x 마이너스 알파의 이 중근 가지고 x 마이너스 베타가 되죠. 물론 미분을 배우신 분들을 위한 겁니다, 이거는. 자, 미분을 하게 되면 f 프라임 x는 2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고 더하기 이제 뒤에 거 미분하면 1 자, 이렇게 됩니다. x 마이너스 알파로 묶으면은 자, 요거는 2x-2베타 플러스 x-알파 이렇게 되고 x-알파 3x 마이너스 알파-2베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는 0으로 되는 게 x는 알파고 3분의 알파 플러스 2베타가 되죠. 됐죠? 자, 여기 이제 알파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뭡니까? 3분의 알파 더하기 2 베타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알파하고 베타가 있을 때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랑 마찬가지죠. 3이 2 더하기 1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에서 요거 2대 1이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쭉 보게 되면은 자, 2대 1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러하게 요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여기죠, 여기 쭉 이게 꼭지점에 해당되는 이 부분 이 부분 자, 이게 F 프라임 X가 되어있죠. 자, 이쪽 이 점. 여기에 대응되는 요 부분은 한번더 미분하면 0이란 뜻이잖아. 그죠? 그래서 2 프라임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게 더함수. 자, 이 부분 뭡니까? 변곡점이 됩니다. 변곡점이 되고 그러면은 지금 이 글이 같잖아요. 대칭이니까.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글이랑 이 글이가 똑같다. 그러면 이 거리도 같아지네. 이렇게 됩니다. 대칭이 되니까. 아, 그 구조? 이걸 해갖고. 자, 요거를. 자, 이러한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기 나오면은 알수 있겠죠? 이 부분. 여기 2대 1이 된다는 거. 2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나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거 이제 x는 a는 일단은 아까 이거 똑같이 구해놨어요. 구해놓고 자 이제 변곡점을 저걸 이용하는 거를 하려고 하니까 자 이렇게 되고 이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러한 이렇게 됐을 때쭉 내려갖고 자 여기가 변곡점이다.
그죠? 빈국점일 때, 빈국점이 되면은 아까 요렇게 쭉 그어갖고 쭉 그게 되면은 이 글이랑 그죠? 이 글이랑 같고 같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쭉 그었을 때이 글이도 같아집니다. 됐죠? 이게 이 글이 같아지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AN은 일단 구해놨잖아요. 구해놨어요. 이렇게 구해놨고. 그다음에 빈국점의 위치를 구하고 싶잖아요. 이 부분을. 자, 이 부분은 한번더 미분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있죠? 여기서 F2 프라임을 하게 되면은 6x 마이너스 2 n 플러스 3 n 제곱이 되죠. 는 0을 하게 되면은 x는 3분의 n 플러스 3 n 제곱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때 요거 x 값은 3분의 n 플러스 3n 제곱이 되는데, 이때 an일 때는 지금 이거잖아요. 3분의 3n 제곱 플러스 n에서 거꾸로 이만큼 갔네. 3분의 이만큼 갔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자 이쪽으로 가게 됐을 때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x는 하면은 3분의 3n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루트 3n 제곱 플러스 n의 제곱에 마이너스 9n 제곱 이런 식으로 될까요? 그럼 여기는 이 부분 bn이죠. 여기가 이거 bn이잖아요. bn은 한칸더 갔잖아요. 이만큼 요거 요만큼 즉 뭐냐면 요만큼 더간 거죠. 또 그래서 이거는 최종적으로 3분의 간격이 저리 되니까 똑같으니까 n 플러스 2 루트 3n 제곱 플러스 n의 제곱 마이너스 9n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bn을 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이걸 이용한 거죠. 위치 맞죠? 자, 이거 빈국점을 구해왔고 이 빈국점 중심으로 이게 갔기 때문에 an이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 됐고 여기 됐는데 이 빈국점인 x가 이건데 이 an은 보니까 여기에서 요만큼 후퇴를 했잖아요, 그죠? n 3분의 3n 제곱 플러스 m 똑같고 마이너스 3분의 루트 이렇게 이만큼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되니까 요리 가게 되면은 이게 드셈을 이만큼 해줘야 되죠, 이만큼 해주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만큼 해줬고 그다음 또한번더 가면 bn 같은 경우에는 bn이 여기니까 이거 bn이잖아요. bn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구해갖고 an, bn을 곱하면 되잖아요. an, bn 구해봅시다. an, bn은 조금 지워가면서 자, 요거 먼저 이렇게 제곱이 되죠. 3n 제곱 플러스 n의 제곱이 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한 개랑 요거랑 곱하고 요거랑 하면 2가 되죠. 그럼 플러스 한개 남고 루트 3n 제곱 플러스 n의 제곱 마이너스 9n 세제곱에 곱하기 3n 제곱 플러스 n이 되고 자, 요거랑 이제 곱하게 되면은 자, 곱하게 되면은 그냥 안에 게 t 나게 되죠. 근데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3n 제곱 플러스 n 제곱 마이너스 9n 세제곱이 되고. 자, 분모는 쭉 해갖고 9가 됩니다. 9. 조금 많이 복잡하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좀 정리를 해봅시다. 는. 여기 그, 요거. 플러스 18n 세제곱. 자, 일단은 9분의 1을 바깥에 해놓겨야겠다. 자, 요런 놓고. 자, 이렇게 되고. 자, 요거는 또 마이너스 3n 제곱 플러스 n 제곱 이렇게 되죠. 플러스 루트.
3n 제곱 플러스 n의 제곱 마이너스 9n 세제곱 3n 제곱 플러스 n 이러셔도 됩니다. 자, 는 9분의 1 18n 3제곱. 자, 이거 하나 이렇게 모읍시다. 모으게 되면 마이너스 3n 제곱 플러스 n 3n 제곱 플러스 n 되고 마이너스 루트. 자, 전개를 합시다. 9n 4제곱 플러스 6n 3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3n 3제곱 플러스 n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가로도 이렇게 좀 해줘야 되죠. 여기 있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an, bn의 제곱 나눈 거잖아요. 리미트 n이 뭐안 들어갈 때 an, bn은 그대로 또 적어줘야지. 9분의 1 그리고 n 세제곱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n 세제곱 들어가면 여기는 18 되고 마이너스 여기 n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 n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n 3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루트 9n 4제곱 마이너스 3n 3제곱 플러스 n 제곱.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바로. 자, 이 부분 먼저 해봅시다. 여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잖아요. 또 유리화를 해야 되죠. 유리화를 하게 되면은 앞에 이거 제곱이 되겠죠? 9n 4제곱 플러스 6n 3제곱 플러스 n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n 4제곱 플러스 3n 세제곱 마이너스 n 제곱이 되고, 여기 n이 되고, 자, 3n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루트 9n 4제곱 마이너스 3n 3제곱 플러스 n 제곱이 되죠. 짜리 됩니다. 일단 요거는 9n 4제곱 n 제곱 9n 세제곱이 남죠. 9n 세제곱이 남고 여기는 이렇게 해주면은 3n 세제곱 플러스 n 제곱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은 플러스 루트 제곱입니다. 9n 6제곱 마이너스 3n 5제곱 플러스 n 4제곱 됩니다. 자, 앞에 요거 적어주고 n 제곱분의 3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9분의 1 18. 자, 이러셔도 되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계산만 하면 되지. 요거는 9분의 1 여기 18. 그 다음 최고차 제곱 이 마이너스 3만 되죠. 그죠? 이거 되니까 이는 마이너스 3이 곱하기 여기 9 적고 세제곱만 관련된 거 지금 여기 3 적고 여기 됐죠. 세제곱 관련된 거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은 이렇게 세제곱이 되잖아요. 그 9가 튀어나오면은 3이 되죠. 요거 계산하면 돼. 18 마이너스 이거 6이니까 이렇게 되고 2가 됐죠. 2분의 9 곱하면은 2 곱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은 2분의 3이 됩니다.